제일 싫어하는 재료요. 이 정도면 콘텐츠가 제작진과의 싸움 아닌가요? 아니, 또 먹으면 먹을만 할 거예요. 또. 네가 먹어봐, 씨발 새끼야! 하지 마봐, 아니야. 하지 마봐. 안녕하세요. 유튜버 승우아빠입니다. 지난번에 노포맨에 나가가지고 제가 끔찍한 걸 먹었는데 반응이 괜찮았나 봐요. 제자리가 하나 생긴 것 같은데 뭐 앞으로도 맛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요리하면은 같이 드셔주실 분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먹었는데 좀 너무 힘들어서 드실 분을 따로 모셨어요. 힘들어서 다른 분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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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제 시그니처여가지고. 시그니처? 네. 이거 카페로도 해주실래요? 먹으러 온 자입니다. 오늘 뭐 먹는지는 근데, 제가 뭐야? 최도 뭐?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게 맞아. 저런 반응이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 안 돼요. 모르고 온 거죠? 나 같으면 이거 알았으면 안 왔음. 저는 네. 요리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먹으러 온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수루스트림이라고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거 뭔가? 아니 입에서 왜 녹색이 나와? 눈 왜 피해? 눈 왜 피해? 근데... 작가들 눈 왜 피해? 아, 진짜 아무것도 안 알려줬구나.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오고 나서 알았어요. 아, 뭔일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아, 어떡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제일 싫어하는 재료요. 제가 사실 전 냄새도 못 맡아봤거든요, 사실.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진짜로? 네. 장난으로나 콘텐츠로라도 해볼까 했는데 아, 진짜 이건 정말 토하겠다 해서 안 했거든요. 오늘 뭐 먹고 오셨어요? 바나나 한 개. 미내시경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안 먹고 와가지고 좋고 배가 고플 수 있잖아요, 그럼. 그죠? 어쨌든 먹을 생각으로 온 거잖아요. 아, 저는 먹으러 왔죠.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좋다.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잘 먹어요. 근데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 3번 정도 요리를 해봤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콘텐츠에서도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지금. 아. 이거 왜 하필 이걸 골라주신 거죠, 이거?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저는 튀두부가 싫어요. 얘는 이 정도면 안티다. 아유, 저 찐팬이에요.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안티 새끼야. 꼭 찐팬이라면서 저런 새끼 들고 안티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한테도 저 얘기를 했어요. 찐팬이라고. 진짜. 그때 수루스트레밍 그... 아, 튀두부 광고도 아니잖아요. 왜 튀두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제일 싫어하세요? 얘는 답이 없어요. 그 향도 계속 나나요? 막 3일 뒤에까지 나요? 향이 중요한 게 아니야. 향은 조금 지나면 익숙해. 자, 그럼 맛있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프로그램 이름은 아나요? 벌써 팔이 꼬이기 시작했어. 이게 왜 맛있지?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먹어보면은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맛있지? 쓰레기 냄새. 이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봐요. 이것 때문에 벌레가 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더 많이 올 거예요. 열면은 막 이렇게 몰려올 수 있어요. 가볼까요? 네. 괜찮죠? 손 한 번만 씻지. 계속 지속적으로 몸에다 뿌려요. 어떡해. 밥 먹으러 갈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대충. 튀면 진짜 옷 버려야 돼. 이거. 아, 네네. 열게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싫다. 한 번 날았어, 한 번. 나. 나는데요, 냄새 나는데. 나는데요, 냄새 나는데. 자,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숲을 아시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까 살 때 맡아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지금부터 숲을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이거 뭐야. 아니. 생각보다 잘하네. 대범하네요. 도와드려야죠. 얼마큼 드릴까요? 많이 드릴까요? 다 탑시다. 향을 좀 표현해 주시면. 처음에는 진짜 쓰레기 냄새가 났는데 여기가 하수구 냄새가 났고 한 10초가 지나니까 젓갈 냄새가 났고 20초 뒤에 이제 물을 부으니까 멸치 액젓 냄새가 나네요. 멸치 액젓이면 먹을만하죠. 냄새만 그랬다라는. 일단은 요리는 네.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 요리 진짜 싫어합니다. 아니요, 저 요리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아, 그래요? 설거지랑 먹는 거요. 먹는 거만 잘해도 오늘은 될 것 같아요. 만들어 드릴게요. 와, 이게 이런 식으로 꼭 먹게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오늘 하는 거. 안 먹으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그냥 먹을 때는 그냥 먹어요? 아니면 요리해서 먹어요? 이거를 그냥 먹어요. 누가? 사람들이.
거짓말, 사람이 아니야. 밥 반찬처럼 먹어요. 젓갈 같은 느낌으로. 아, 그렇죠? 우리나라의 젓갈과 비슷한 건데, 갈치독젓 이런 거. 밥도둑이네요. 그나마 맛있게 먹는 법은 튀기는 거라고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튀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로 향수육을 만들어 봅시다. 소스로 그냥 완전 버무려 버리실 거죠? 네. 얼마큼 넣어야 돼요? 적당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뭐 레시피가 중요한가요? 이거 튀겨야 되는 진짜요? 게 진짜요? 아니 그래도 막 정해져 있잖아. 2대 1대 1, 3대 2대 1이 막 이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할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전분하고 찹쌀가루랑 넣으면은 그냥 바삭하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되게 잘 적응하고 계신 걸로 봐서 딱 이 정도 냄새 그 정도 맛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더 진해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래요. 터지죠. 터진다고요? 입에서. 맛이 폭발하지. 지금 느끼는 냄새의 한 다섯 배 정도 맛이 나요. 진짜 처음 어떡해? 오히려 좋아할걸요? 이분들이 되게 좀 하드코어예요? 네. 네. 아 진짜로? 두부는 여기다 건졌다가 튀기면 됩니다. 아 바로 튀겨요? 응 바로 튀기죠. 튀긴 거 뭐 프라이드로 아니 저는 많이 먹고 와서 배부르네요. 저 시키세요.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제 퐁당퐁당 해가지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네. 느낌으로 해서 퐁당퐁당 넣어주면 돼요. 전하듯이 넣을까요? 네. 살짝. 사실 그거잖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은연중에 손에 힘을 좀 줘가지고. 그냥 다 으깨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양 나올 거 몇 개만 하시고 나중에 드실 거용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 정도면 콘텐츠가 제작진과의 싸움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인데. 아 대박이다 진짜. 자, 요거는 기름이 올라가기 전에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튀기면 원래 기름이 많이 흡수가 되는데. 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기름 맛이 나는 게 낫다. 아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혹시 오늘 메뉴 이거뿐인가요? 아니 하나 더 있어요. 튀긴 걸로 스파게티 해드릴게요. 튀긴 걸로 스파게티 해주신다고요? 아, 일부는 스파게티하고 일부는 이제 탕수육하고 하면 되니까. 그죠? 그나마 낫잖아요. 죄송한데, 아니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NTJ. 빡세다. 저는 MBTI를 컨텐츠로 했었거든요. 쫙. 오, 본인 뭐예요? 저는 ENTP인데 ENTJ가 스티븐 잡스, 고든 램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요리할 때나 뭐 예민하고 자기 일의 분야에선 최고지만 인성은. 아니 무슨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하지만 아니, 무슨 이제 투자에 그, 인성이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집에서는 내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자상한 아 ENTJ이시구나. 어쩐지 어쩐지 아이씨, 저 사람 너무 싫은데 그 종족 혐오 같은 거 있잖아요. 어쩐지 비슷하더라니.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ENTP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자유로워요. 항상 모든 거에 자유롭고 그냥 날 구속하는 거 싫어하고 내가 세상에 최고고 막.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조건 손승현님. 아 저 신하사비. 느낌 약간 오네요. 이런 느낌 오나요 약간? 많이 있는 유형은 아닌데 도라이라고 하면 좋아하고 약간 그냥 그런 유형입니다. ENTJ가 제일 없는 유형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제일 없는 유형. 두 명이나 있는데요? 제일 많은데요? 피디님이 털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아 얘기하다가 아다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냄새가 엄청 올라오네. 그래, 이거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더 올라오고. 그럼 이렇게 익히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이게 올라온다는 게 이제 날아간다는 거예요. 맛이 안 나요, 잘? 심양을 빨리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어질 확률은 오늘 거의 없어요. 혹시 버너가 하나 더 있나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지금 이걸. 튀기는 건 튀기고 옆에 소스를 만듭시다. 양파. 당근, 목이버섯 있어요. 자, 좋습니다. 양파, 당근, 목이버섯. 그다음에 이거. 이건 뭐예요? 이건 탕수육 소스. 소스는 무슨 맛이에요, 그러면? 소스는 간장하고 식초하고 네. 설탕이 들어간 맛이에요. 아... 너무 맛있겠죠? 네. 자, 이걸로 이제 정화하세요. 죄송한데 이미 마비가 돼서 아무 냄새가 안...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한 내일 저녁까지 가요. 몸에도요? 응. 몸에도요? 응. 미친놈들아! 어떡해요! 아, 쓰레기 냄새. 어디 가가지고 뭐 쓰레기 줍고 왔다 그래요? 한번 끓어주면 얘 적당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당근 많이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럼 하나만 넣고. 버섯은 많이 먹나요? 네네. 버섯은 많이 넣고. 아, 그래서 맞춰주시니까 좋네요. 양파는 얼마나 좋아하죠? 양파 많이 좋아합니다. 양파 많이? 양파 많이 넣고. 얘는 한번 살짝 끓어오르면 돼요.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안에 식감만 알려주시겠어요? 부드럽나요? 아니면 딱딱한가요? 아니면은 정확히 알려줄게요. 처음에 먹잖아요? 물컹할 거예요. 그러면서 입안에서 팍 터질 거예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되게 살기 싫어집니다. 아 이게 안에가 안 굳어요? 전혀 굳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오랫동안 발효가 되고 그 약간 문드러진 상태라서 딱딱해지진 않아요. 그렇구나. 폭탄 같잖아요. 우유튀김 같다 되게. 튀김은 너무 맛있게 튀김은 잘 나오긴 했는데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이거보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당근일 거예요. 당근을 싸!
많이 드셔도 돼요. 자, 요거 돼가는 동안 파스타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다 됐고. 버섯은 먹나요? 라이언이? 아, 엄청 좋아해요. 버섯 좋아요? 네. 마늘부터 보는 거죠. 그죠? 벌써 또 그건 보셨네. 저 파스타 진짜 좋아해요. 알리오 올리오도. 아, 알리오 올리오 좋아요? 네, 좋아해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바로 맛없어서 배달시켰어요. 그래서 아... 총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파스타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파스타. 근데 보통 이제 마늘 이렇게 볶으면 맛있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 그죠? 네, 절대. 여기서 맛있는 향은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치드부 말고 다른 향이 아무것도 안 나요. 자, 여기에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요? 아, 얘는 좀 으깨줘야 돼요. 아. 얘 숟가락을 하나 가져와서 좀 으깨보시겠어요, 이거? 아, 으깨면 냄새 더 나지 않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으깨는 거 맞나요? 잘하고 있어요. 우와, 좋다. 진짜, 맞아요? 좋다. 이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으깼는데 안에 두부 많이 없는데요? 지금 익히면서 많이 날렸잖아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와, 이거 다 잡아줄 것 같아요. 아, 좋다. 아~ 좋다. 야, 이래라, 이래라. 이래라. 이래라, 미트 소스. 이래라, 마사. 이래라. 예, 셰프. 드디어 토마토 향이 좀 나네요. 난다. 그죠? 얘는 좀 다 됐어요. 됐나요? 네, 파스타만 넣고 볶아주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 나 간 좀 한번 볼게요. 네네.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맛있어야 되잖아, 그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맛있을 것 같은데? 파스타를 다 넣어야 돼요, 이거. 더 있으면 더 넣었을 거예요. 요리를 웬만해서는 그 냄새를 잡아줄 수 있는 게 가장 우선이네요. 다 때려놨네요, 그냥. 네, 엄마가 짜면 밥 많이 먹으라고 해서. 와, 엄청 맛있게 생겼다. 그 다음에 치즈. 오! 치즈 잘 먹죠? 네, 엄청 좋아해요. 저 다 잘 먹습니다. 많이 넣읍시다. 눈꽃. 오! 눈꽃 치즈. 겁나 비싸 보여, 대박. 이거 갑자기 겁나 비싸 보여. 갑자기 이렇게. 음식 같아 보여. 부먹 괜찮으신가요? 원래 복먹인데 이거 볶으면 지금 다 분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둥둥, 두구둥, 둥둥, 두구둥. 네, 너무 가혹하니까 튀김만 먹어보란 말은 안 할게요. 닥쳐! 자, 탕수육부터 먹어봐요, 그러면. 셰프님 먼저 드시면 안 될까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아, 그런가? 지난번에도 제가 먼저 먹었거든요? 나중에 먹은 사람들은 다 토를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초면에 이런 걸 해줘가지고.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가시죠. 우세요? 왜? 우세요? 왜? 오! 쉣! 오! 오! 노! 노! 오! 노! 오! 아, 어지러워. 귀까지 빨개지셨어. 제가 진짜 죄송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진짜 다음 촬영에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면에 진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우리 출연자 나왔으니까 이제 피디님이 드세요. 아니 또 먹으면 먹을만 할 거예요, 또. 네가 먹어봐, 씨발 새끼야. 아니야. 한입 꿀떡. 바로 먹어요? 제가 좀 팁 좀 드릴까요? 네. 중요한 건 향이 아니야. 맛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돼. 왜냐면 짠맛 때문에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 바다의, 이 바다의 모든 소금을 내가 먹겠어. 내가 되게 비위가 좋을 수도 있어. 저게 정상인 거라고. 아~ 이게 정상이야. 아무렇지 않게 먹고 이렇게 계속 물을 들이키는 내가 이상한 거다. 아, 아, 입에서 입으로 똥 쌌나 봐. 아, 똥을 입으로 싸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뭐 하나 드셔보실래요? 의도한 대로 잘 됐는지. 감독님 드세요. 빨리 드세요. 책임자로서. 샀다면서요. 모기랑 같이. 아, 모기랑 같이? 네. 이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아, 절대 안 모기고 나발이고 지금 뭐랑 같이 먹어도 절대 안 돼.
아 근데 나는 수출에 있는 게 익숙해졌나 봐. 뭐 하는 거야? 아니 고통이 나중에 오네. 다들 먹는 거야 이거. 나는 다 먹었다고. 이게 더 짜증나는 게 이거 튀김이니까 어금니에 있어 아직.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자 파스타가 아직 남았습니다. 랄랄리. 렛츠고! 렛츠고. 파스타 괜찮을 수도 있어. 파스타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 호로록. 이거는 오히려 미친 맛일 수도 있다. 와 치즈 많이 드셔보셨어요? 어떻게 파리가... 아 진짜. 아니 옆에 손꼭지를 그러니까 와. 괜찮아. 그죠? 아, 이거 괜찮아. 치즈부 향이 나나요? 응, 이거 먹었잖아요, 벌써. 네. 안 나. 아까 적응을 했어. 맛있는데요? 맛있죠? 맛있죠? 이게 맛있지? 한 번 더 먹게요. 배가 고팠네. 이렇게 배가 고팠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걸 먹이고 지금 레스토랑으로 오세요? 내가 자리가 꽉 차 있어도 좌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마음속에서 얼마나 울고 있겠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이게 어떤 맛인지 좀 설명을 좀 해줘요. 치즈를 많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꾸덕하면서도 쫄깃한 이런 맛이라 되게 맛있고 씹는 식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씹는 식감이? 네. 그러니까 치두부는 그냥 먹으면 안 돼. 으깨가지고 네. 소금 대신 써야 돼. 아~ 그래서 파스타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소금처럼? 이렇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게 아~ 원재료를 먹으면은 답이 없어 이거. 이거는 진짜 별미인 것 같아요. 별미니까 또 누군가 드셔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작진분들? 아 진짜 맛있어 진짜로. 땅콩이랑 비교해야죠. 굿.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아니 맛있다니까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하죠. 맛있어. 매력 있죠. 이런 치드부 이것도 튀겨서 으깨니까 마늘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마늘이 엄청 맛있네. 소금을 하나도 안 넣잖아요. 간이 맞아. 아~ 소금 제로. 고급 요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고급 요리라고? 네. 이거 그냥 비 오는 날에 저희 아파트 공사장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는 그런 맛이. 아니요? 아니에요. 특별한 그게 있다니까요? 이거는 사실 요리를 처음에 이제 튀김만 해서 저한테 보라고 치드부의 맛을 보라고 하셨던 거니까. 근데 치드부의 맛이 어떤 건지도 알았고 매력이 뭔지도 알았고 어떤 매력으로 요리를 하는지도 알았어요. 오늘 딱 먹어보니까 옆에서 막 개연하던 분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진정성 1도 안 느껴지긴 한다 그치? 아니 아까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생리적인 현상이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내 몸이 거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드부로 요리해봤는데 얘는 날 것을 안 드시는 게 좋다. 오늘의 리빙 꿀팁. 얘는 조금 소금 대신 덜어가지고 요리하실 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멀리하는 게 좋다. 평소에도 안 사는 게 제일 좋다. 아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요리는 어디가 꿀팁인지 모르겠지만 꿀팁이에요. 그렇게 느껴주셨으니까 너무 좋고요. 성공했네요. 역시 최고. 선생님 네 토마토로 삼행시 해보세요. 토마토 아 맛있을까? 토? 토하겠지? 뭐야 우리 왜 잘 맞아? 좋았다.